네. 아, 그러면 ETF 또 살펴봐야 되겠죠? 나의 ETF 아저씨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요즘은 뭐 ETF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네. 네, 선물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니켈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런 커머더티 관련된 상품들은 다 선물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로로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거래 상위에도 그 무슨 인버스 2X 뭐 WTI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변동성이 높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부터 먼저 좀 더 설명드리고 좀 진행할까 합니다. 질문 하나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그게 있는데 그 인버스 ETN. 네네네. 이런 거를 왜 상장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버스 증권회사들이. ETN. 네네네네. 그거 네. 제가 이제 ETF 쪽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는 펀드 ETF를 상장하는 그렇죠.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ETN은 노트 그 증권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예인데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네, 성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건가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다릅니다. 약간. 약간의 채권 노트의 노트냐 노트. 채권 형태냐 채권. 아니면 펀드 형태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세금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ETN 니켈 ETN이 왜 상장하게 됐냐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ETF는 좀 대표 지수 중심으로 상품을 상장해라 그리고 ETF의 본질적인 의미는 분산 투자지 않냐 자산 배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산 투자지 않냐 그래서 대표 지수 중심으로 상장을 해라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대표 지수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요 정도까지가 ETF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아 ETF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증권사도 이제 ETF와 비슷한 ETN의 비즈니스를 좀 열어달라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안 있었지만 약간 신사협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사협정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ETF가 좀 선두주자고 또 영역이 확실하니까 ETN은 ETF가 겹치지 않은 영역을 좀 상장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허용해주겠다라고 방침을 내렸고요. 그러면 ETF가 좀 상장하기 어려운 게 첫 번째가 그 실물로 복제하기 어려운 것들 여기서 실물이라는 것은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복제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가장 큰 으뜸이 옵션 형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변동성 그래서 제가 빅스나 V코스피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빅스나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ETF로 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ETN 쪽에는 그런 좀 지수로 주식으로 복제하기 어려운 뭐 변동성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머더티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장을 좀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는 약간 영역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뭐 주식과 관련된 상품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ETN만큼 뭐 세부 원자재로 들어가기보다는 뭐 3대 농산물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 ETF 쪽에서 허용이 된 거고요. ETN은 좀 개별 상품들, 개별 커머더티 그리고 개별 커머더티 중에서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약간 영역을 좀 나눠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면이 올지는 저도 몰랐죠. 네. 이렇게 커머더티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급락한다든지 이런 국면이 올 줄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GSG나 DBC같이 그냥 원자재 대표 ET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10개, 20개 섞은 거. 네네네. 근데 그런 게 그 한국에 없는 이유는 좀 있나요? 한국은 다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이나 커머더티에 대한 컨빅션 또는 투자자들의 그 난리지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커머더티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게 좀 구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몬산토라든지 뭐 카겔이라든지 이런 네. 거대 수요처가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방향으로 크게 가거나 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다는 거네요. 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추세가 강한 상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좀 시크릿한 그런 상품들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런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그런 상품보다는 약간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유의 상품들이 좀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런 간접 투자 상품들도 그런 사이클이 있는 상품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ETF가 별로 인기가 좋은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안 움직일 때는 또 한창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아무도 그, 맛이 없죠. 예, 예. 예, 맛이 없으니까 좀 뭐 고객들이 많이 좀 구미가 안 당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약간 영역에 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ETN 네. 쪽에서는 좀 커머더티라든지 아니면 단독 커머더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했던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스프레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스프레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이유가 시장이 좀 흉흉하기 때문에 많이 드렸던 건데요. 혹시 화면 잠깐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떤 화면? 예, 어제 제가 제발 앞에 있는 기호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드렸던 예, 스프레드고요. 스프레드라는 것은 차근월물과 근월물 간의 가격 차이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아니 모든 상품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차근월물 가격이 비싸고 근월물 가격이 싼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원유 선물도 말씀드릴 때 원유 선물의 이론가에는 저장 비용, 보관 비용, 운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비싼 게 정상이고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싼 게 정상이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도 이자 비용만큼 이자만큼을 더 해주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만기가 긴 상품이 비싸고 만기가 짧은 상품이 싼 게 정상이다. 단 예외적으로 주식에서 한국에서는 배당이 발생하는 12월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목놓아 외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기호가 여전하고요. 네. 숫자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어요. 타프로님 어제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0.2. 예, 0.1이었죠 어제. 네. 어제 마이너스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55까지 벌어졌고요. 네, 더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만큼 선물 유월물이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 어저께 탁프로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매매는 싼, 값이 싼 선물을 사고 값이 비싼 현물을 팔아버리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울고 싶은 장이었는데 좀 더 좀 뺨을 때렸다. 뭐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내일은 뭐 대선 때문에 휴일이지만 또 모레가 만기일입니다. 뭐 모레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날에는 다른 날은 보실 필요 없는데 만기일 날에는 제발 스프레드 한 번씩만 보시면서 오늘 마이너스 0.55로 끝났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 정말 오늘 재미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거였고요. 오늘 또 다른 얘기. 오늘 MSCI 혹시 탁프로님 기억나시나요? MSCI? 네, 오늘 원래 MSCI 러시아 빠지고 한국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 오늘이었는데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일정 때 다 적은 거예요? 예. 러시아 주식을 아마 팔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캡처를 한 거고요. 이제 이런 걸 보실 때는 종가 때 마감 동시호가 때 삼성전자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너무 작나요? 예, 마감 동시호가 때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이 1571만 주였는데 마감 동시호가 때 거래된 게 146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예, 이 얘기는 오늘 종가의 리밸런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2월 28일 이런 날짜 보시면은 종가의 삼성전자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대규모 매매가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나는데 왜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나냐? 혹시 강프로님 왜 마감 동시효과 때 패시브 매매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종가로 리밸런싱 하는 거죠 뭐. 종가로 네. 맞추려고. 그러니까 패시브는 더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지 그냥 종가만 맞추면 되니까. 네. 그러면 종가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감 동시효과 때 매매를 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감 동시효과 때 이런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MSCI EM을 추정하는 자금을 제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이 중에 러시아가 1.5%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거래가 돼서 이 1.5% 비중이 거래가 돼서 가치가 있었으면은
팔고 나머지 종목들을 샀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 주가를 얼마로 처리했냐면 0.00001 즉 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100이라는 파이를 1.5%만큼 도려내고 빵이니까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 갖고 다시 100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1.5%를 도려내고 98.5 갖고 다시 100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리밸런싱 없이. 혹시 정부님 이해가 좀 되시?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러시아가 1.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전체 파이는 100이었죠. 근데 걔를 그냥 빵으로 만들었다. 네,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굳이 돈을 더 넣지 않았는데 그냥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 걸로 자동으로 끝났다. 자동으로 는 거죠. 예, 자동으로 늘는 거죠. 98.5가 100이 된 거죠, 그냥. 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냥. 예,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 돈 더 안 넣어주고.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또 가정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MSCI EM의 자금이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면 사긴 샀었을 거죠.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면 뭐 사긴 샀었을 거지만 신규 들어올 자금이 없잖아요. 그죠? 들어올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이 빠지고 그죠. 있는 국면이었죠. 지금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외국인들 플로우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250원을 근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국인이 그 인플로우가 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매크로가 네. 지배하는 네. 그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벤트들이 저도 뭐 처음 겪는 일들도 많긴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아마 좀 혹하셨던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야 MSCI 뭐 러시아 빠지면서 한국물로 뭐 얼마가 들어온다 그랬었죠? 거의 8천억에서 뭐 이때서 4조잖아요. 8조 말하신 분도 있고 예, 예. 예. 뭐 조 단위로 들어온다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흥분하셨던 뭐 그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텐데 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고 또 복귀를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본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네. 소문난 잔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이런 수급 리밸런싱에 대한 소문난 잔치가 정말 워킹을 많이 했던 때는 제 기억에는 2014년도, 13년도 뱅가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뱅가드가 그때 이제 지수를 바꾸면서 그때 이제 MSCI에서 뿌지로 아마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7조 정도를 한국 시장에서 빼요. 네. 예. 한 달 정도 걸쳐서 뺐나? 네. 거의 그랬죠. 그때 다 무시했어요. 그때 모든 애널리스트, 저도 그랬고, 네. 애널리스트에 저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거 영향 어떻게 되냐고. 애널리스트 탓이 아니고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영향 없다고. 이미 다 알려진 거라고. 네. 근데 그 7조를 파는 동안 시장이 박살 났습니다. 진짜로.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뱅가드 갑자기. 네. 그때 좀 힘들었네요. 뱅가드. 네. 그 전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 수급 이런 그때부터 이제 수급 이벤트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리밸런싱 이런 게 무섭구나라는 걸 그 전까지만 다 무시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7조라는 뱅가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매일 뱅가드밖에 뉴스에 뱅가드만 나오는 거죠. 왜 장이 빠졌지? 뱅가드. 그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지겹게 팔았어요. 네. 7조라는 자금이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지는구나. 순플로우가 네.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뱅가드라는 ETF 운용사가 그 아이셔스라는 블랙락 아이셔스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밀리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보수라도 낮추자. 그러면서 뱅가드가 MSCI 지수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MSCI 지수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MSCI가 지수 사용료가 비싸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 사용료가 좀 싼 네. 푸찌 FTSE로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뱅가드가 MSCI EM에서 FTSE EM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FTSE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SCI EM에 있을 때에는 한국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FTSE EM으로 바꿔버리니까 한국물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한국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했던 게 2014년 뱅가드 사태였습니다. 당시 그 EM 비중에서 한국 비중이 꽤 컸죠. 꽤 컸죠. 네. 그때는 컸어요. 10몇 프로였고 네. 그다음에 그게 7조라는 게 지금은 7조가 네. 그때의 7조랑 다른 겁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10년 전이죠. 1500 막 정확히 말하면 2000 언더였어요. 네, 언더였죠. 네, 그러니까 훨씬 컸고 규모가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걱정했으면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걱정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플로우 분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매니저도 그렇고 그냥 뭐 다 아는 건데 뭐. 네. 근데 거기서 박살 나더라고요. 알면서도 다 당했군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리밸런싱이 무섭구나. 네, 패시브가 이제, 네. 무섭다는 거를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사실은 액티브가 거의 다 하나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시브가 사실은 이렇게 ETF가 생기고 패시브가 지배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최근 들어와서 엄청 커진 거죠. 네.
그때부터 알았죠. 아, 패시브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럼 그 후에도 그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그 후에는 이제 차이나 에이주. 차이나 에이주가 이제 MSCI EM에 안 들어갔었는데 참고로 에이주는 중국 본토 사람만 네. 매매를 할 수 있었기 예.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차이나 에이주는 MSCI EM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선강통 후강통이 열리면서 야 에이주도 이제 외국인들 매매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에이주도 그 차이나 EM에 넣어주기 시작했고 거기에 비례해서 한국물 비중이 빠지기 시작했었죠. 네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패시브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각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어떤 패시브 상품이 상장하는지를 먼저 엿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KRX 한국거래소의 표준 코드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소는 isinkrxco.kr이고요. 여기서 표준 코드 조회로 들어가시면은요. 표준 코드 조회로 들어가시면 코드 번호를 먼저 발급받은 상품들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키워드는 상장 지수로 치고 조회를 누르시면 지금 상장되진 않았지만 코드 번호를 발급받은 상장 지수 펀드, 상장 지수 노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밸류, 한국 밸류가 여태까지 ETF를 안 했었는데 비타라는 브랜드로 MZ 소비 액티브라는 ETF를 상장할 거다.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코드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밸류도 드디어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KB증권, 이거는 증권사에서 만든 거니까 아 ETN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ETN을 아 곧 상장할 거구나. 그리고 아리랑, 한화자산 아리랑에서 iSelect는 NH투자증권의 인덱스 브랜드고요. 우주항공 UAM 어반 뭐 오토모빌 뭐 시스템 그러니까 도시 항공 예. 네. 그런 ETF를 상장할 거구나. 여기 전부 다 비상장된 건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장 지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예.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ETF들 어떤 ETN들이 신규 상장할지를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뭐 시간 나실 때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 종목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iSelect라고 되어 있으니까 iSelect NH투자증권이니까 NH투자증권 홈페이지 가셔서 지수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예, 지수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요 지수 요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 관련된 정보가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 또 상장하네요. 네. 변동성이 크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네. 진짜. 네. 그리고 뭐 키움증권에서는 미국 달러 선물,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인버스 2X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시장은 좀 변동성이 큰 커머더티 쪽으로 좀 패시브 상품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화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한투밸류 같은 경우에는 MZ소비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isin.krx.co.kr이고요. 예, 표준 코드 조회라고 해서 네. 상장 지수라고 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저 화면까지 오늘 네. 최승규 본부장님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네.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레는 동시만기리니까 뭐 더 네. 확실히 내용이 좀 많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